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정보를 가장 먼저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시간을 보고요. 조금 더 잘지 아니면 아침밥을 먹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를 봅니다. 입고 나갈 옷의 두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집을 나서죠. 오늘 아침 날씨는 미세먼지 보통 정도의 맑은 편입니다.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 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날씨. 정확한 날씨 정보는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중요시됐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날씨 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합창단이 시민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디션으로 뽑힌 합창 단원들은 오는 3월부터 두 달 정도 연습을 할 텐데요. 김명엽 단장의 지휘로 5월 27일 정기 연주회 무대에서 합창을 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교내 합창단 등 합창단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를 내려받아서 3월 8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레이그 데이빗, This Could Be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해 농사, 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업, 이뿐만이 아니죠. 장사하시는 분들, 행세야 계획 세우시는 분들 등등. 이분들은 날씨 예보 없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의 입에 주목하고 의지도 하고 속상함에 때로는 비난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상청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오늘은 날씨 예보의 선봉에 있는 기상청의 수장 고윤화 기상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상청장으로 예 임무 수행하시면서 어떠세요? 잘하면 본전이잖아요. 기상 예보라는 것이. 예,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세요? 특히 특별한 어떤 명절 때라든지 예. 뭐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 휴가철이라든지 이때에 뭐 예보가 잘 맞아가지고 예. 맞아가지고 뭐 이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왔을 때 또 진로라든지 강도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을 때 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역시 기본 중에 기본 예. 기상 예보가 잘 맞았을 때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지난해 2016년 여름 하면은 뭐 더웠다는 기억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역사상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해로도 기록이 됐는데 기상청도 참 바쁘게 움직이셨죠?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년도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24일 평균치보다 0.9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2016년에 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도 1.1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1973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던 그 수치 예보 모델이라 그러는데 예. 모델의 성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 정확한 예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뭐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았지만 뭐 기상청에서는 식은 땀을 흘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요즘에 에어컨 장사 시작했습니다. 전자 제품 업체에서. 그러니까 예. 올 여름에 예. 덥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지난해 에어컨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거든요. 예. 올 여름은 어떨까요? 그런 작년 같은 더위가 또 찾아올까요? 이 날씨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작년도는 아주 이례적으로 더웠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반복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또 이 한반도 주변의 기압배치 변화라든지 현대과학으로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일어나 특이하고 이례적인 어떤 기상현상 각별한 관심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예. 연구 뭐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겨울 추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상 기후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사실 춥긴 춥지만 예년에 비해서 춥지 않아서 한강도 좀 늦게 얼었고요. 또 겨울 축제도 많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기상청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한파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금년도 12월 달, 1월 달까지 전반적으로 이 그 평년 기온보다는 높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추운 그 한파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 뭐 2월 한 달에도 그 장기예보 전망에 의하면은 뭐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겨울이 좀 높은 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장님은 뭐 이렇게 사석에서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분들께서 야, 날씨 좀 알려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그거보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하세요? 날씨예보가 이제 예. 안 맞을까봐 조마조마해주는 어떤 걱정해주는 예.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친구분들의 예. 우정이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기상청장 자리에 있는 기상청장도 일기예보를 활동에 반영할까? 어떤 식으로 일기예보를 볼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일일이 보고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날과 또 그렇지 않은 날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죠. 사무실에 일하는 날에는 사실 출퇴근 시에 그 날씨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예. 그런데 예. 지방 출장 일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뜰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 또 현지 이동하면서 뭐 시간이라든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 돌아올 때는 뭐 이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일정을 또 조정하기도 하고요. 예예. 또 예보가 틀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일단은 우리 예보관을 믿어야죠. 예예.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이 예보가 뭐 예보라는 것이 그냥 날씨가 비가 온다, 단순히 눈이 온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확률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률 정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한 20% 정도의 확률이다. 비올 확률이 20%다 그러면 비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40% 정도 온다고 생각하면 비가 옵니다. 예. 많이 올 확률이 높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절반 미만이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예. 안 오는 거, 안 올 확률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60% 정도면은 비올 확률이 매우 크구나. 그냥 거의 온다. 100%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인들도 이 확률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수 확률이 뭐 쉽게 인터넷 포털에서도 볼 수 있고 기상청 네.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청장님 말씀해 주신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주 사태 이후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조기경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많아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네, 조기경보 시스템은 저희들이 2015년도 초부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경험이 있어서 해봤는데 저희들 목표는 50초 이내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예. 물론 뭐 전달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통보하는 어떤 그 시간만을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뭐 6분, 8분 뭐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했던 그 전달하는 전파 매체에 따라서 조금 지연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표 시간도 50초 이내로 되어 있는 걸 25초 미만으로 줄이고요. 예. 그다음에 긴급 재난 문자를 국민안전처에서 하던 거를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그걸 그냥 바이패스만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2분 정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체가 꼭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 방송 시스템도 있거든요. 예. 이 경보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전달 체계 뭐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모바일 메신저들 통하고 라디오도 있고 TV 자막 방송도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진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사실 많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에 따른 개선 필요성 지적이 됐고요.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예보가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보관들의 전문성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그 예보관의 전문성만 가지고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특히 뭐 예보 정확도를 뭐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이랄까 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예보하는 것과는 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냥 언제 비가 시작돼서 언제 그칠 건지 양은 얼마나 될 건지 이거를 구체적이고 아예 부분까지도 세밀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현대 과학기술 가지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 예보하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 모델도 개선해야 되고 또 예보관들 훈련 시스템도 좀 해서 이 예보 역량을 좀 높여나가고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관측망도 또 보강이 돼야 되고요. 예, 예. 앞으로 한 5년 정도 내에 강수 예보에 관한 어떤 오차 강수 양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라든지 뭐 이 오차를 좀 확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보관도 또 예보 역량에 따라서 좀 등급화를 해서 예. 예보관들을 그 한 등급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좀 더 이 나은 예보, 좀 더 이 고급의 예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날씨 예보를 하는 사람은 예보관,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슈퍼컴퓨터 암호율이 좋은 네. 게 있든 그거는 그냥 보완책일 뿐이고 사람이 내리는 건데 근데 예보관들의 보직 이동도 상대적으로 좀 잦고 뭐 인력 풀도 좀 적고 또 업무 강도나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예, 수도권 예. 투데이에서 지적한 적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예보관들의 이 보직 경로 문제가 상당히 예보관들이 조금 현업 근무를 하고 야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건강상 이유 뭐 이렇게 좀 떠나는 사람들 또 육아 문제로 또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직 경로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예보관들에 대한 어떤 처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예보관이 또 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풍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보관을 평생 또 동안 뭐 예보관을 하면 무슨 뭐 인센티브가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도가 확립되면 한 몇 년 안에 이런 시스템이 좀 자리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중장기적으로 뭐 추진을 해야 될 것들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뭐 많은 부분들을 조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보관의 교육훈련 체계부터 보직 경로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좋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던 그 보완적인 뭐 수단이긴 하지만 슈퍼컴퓨터. 몇 년 전에 이게 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스템이 좀 보완이 필요합니까? 지금 뭐 바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또 뭐 예. 5호기를 도입하기에는 뭐 아직 뭐 한 3, 4년 후 정도에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4호기만 해도 뭐 3호기하고 비교하면 뭐 이 뭐 처리 속도가 한 8배 정도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모델도 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고해상도의 모델을 좀 더 해상도를 높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잘하면 이제 당분간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5호기 도입을 조금 더 땡기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CPU 방식으로 이 병렬 연산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예. 외국에서는 이제 GPU라 그래가지고 뭐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파고에서 사용했던 걔들이 CPU하고 GPU를 동시에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위성 영상이라든지 레이더 영상이라든지 일기도라든지 이런 거를 영상으로 읽어내는 그 패턴 인식 하기 위해서는 GPU 방식이 도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극상청에서는 GPU 방식도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를 도입을 이미 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면은 슈퍼컴퓨터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뷰를 통해서 폭염 연구센터 또 태풍 연구센터 등 대학에 특이 기상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 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예.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작년도에 장마 패턴도 아주 특이하고요. 또 폭염과 관련된 그 패턴도 진짜 특이해서 예, 예. 진짜 특이한 기상을 장마라든지 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하고 전지구적으로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적으로 한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5월 정도가 되면 이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센터를 지정을 해서 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예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연구센터가 당장의 성과는 내지 못하겠지만 그런 인력 양성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기상 예보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상현상을 이해하고 예. 뭐 그거를 또 수치 모델이라든지 예보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 작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 미래 30년 후에 예, 50년 예. 후에 100년 후에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미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이미 현재화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현재화돼 있는지 예. 그걸 모델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올해 달라지는 기상 서비스가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기상청이라는 것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소개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진을 얼마만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느냐. 빨리 지금 현재도 뭐 좀 빨리 전달할 수는 있는데 빨리 전달하다 보면 이제 오경보가 나니까 오경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발표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 당기고 전파 매체도 다양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폭염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뭐 이 더위 예방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서 이 5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폭염 특보에 관한 어떤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장소적인 뭐 비닐하우스 안에 있느냐, 이 운동장에 있느냐, 아하. 뭐 이런 이 계층이 이제 약자 계층이죠. 예, 노약자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여러 단계로 해서 예방 지수를 좀 발표를 할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등 노약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해양 기상과 관련된 서비스를 금년 점점 더 고해상도로 하는 그 서비스를 지금 이 마련을 해서 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객선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 중국, 예, 예. 뭐 여러 나라를 하는 그 여객선들에 대한 그 항로에 대한 그 이 정보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인터뷰를 쭉 해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기상청장이 만나면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네. 틀리면은 굉장히 혼나기도 하고 네. 심한 경우에는 경위서도 쓰는데 청장님 날씨가 틀린 경우에 네. 직원들 혼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뭐 농담 삼아서 그냥 왜 틀렸다고 반성문 쓰라고 하는 얘기는 예, 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예보라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아직까지는 많이 내포를 하고 그렇죠. 있고 또 이 뭐 틀렸다 그래서 또 이 외부에서 틀렸다 그러는 지적을 누군가 안 해주면 우리가 예, 예. 그런 노력 개선하려는 노력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이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예. 예보관에 대한 교육훈련 시스템 등급화 문제 예, 뭐 보직경로 뭐 수치 모델의 개선 뭐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뭐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런 등등 또 관측망을 또 보완하는 예,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뭐 누구 한 명 혼낸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 국민과 친숙한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윤화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대치동 사무실에서 9시에 특검에서 청와대로 향했고요. 잠시 뒤에 이어서 승합차 한 대도 추가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특검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CJ그룹을 압박했다는 의혹인데요. 잠시 뒤에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해서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이 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출산율은 높지 않은 편이죠. 뭐 다른 지역하고 네, 비슷하게. 근데 네. 인천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요? 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아이맘 축하 선물을 보냅니다. 예. 아, 축하 선물은 모바일 상품권과 출산 축하용품 등으로 지난달 31일에 축하 선물과 축하 카드가 처음으로 발송이 됐는데요. 아이맘 선물과 축하 카드의 대상자는 지난달 1월 이후에 출생해서 1월 23일까지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한 4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번 달부터 발송이 됐고요. 출산 축하용품 택배도 그 따로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예, 뭐 아이맘 축하 선물 때문에 뭐 아이를 낳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준다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맘 선물 어떻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이맘 선물 신청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신청서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예. 타지에게서 출생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엄마가 행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아이 낳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이런 선물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인천은 제조업에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천시가 제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첨단 제조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인천시 그 벤처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오는 7월에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문을 여는데요. 예. 스타트업이란 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그 벤처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천의 특성을 살려서 기존 그 제조 분야의 그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첨단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4,37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40여 개의 창업 보육 공간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그 시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제품 제작소 그리고 비즈니스 카페와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이거 도움받는 분들 죄송합니다. 도움받는 분들 네. 많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라면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창업은 대부분 그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제조 분야에서는 창업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예. 인천시는 그 이러한 제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그 장점을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200개의 그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장기간 사용이 안 되거나 버려진 집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네. 이런 공간들 보면은 무섭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곳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그 버려진 폐가와 공간가 또 마을의 공동체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예. 인천시가 원도심 주거 환경을 그 나쁘게 하는 폐가와 공간가를 철거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2017년도 맞춤형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의 관리 대상은 1,700여 동의 폐가와 공가가 되는데요. 올 4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뒤에 철거나 안전조치 또는 그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해서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붕괴나 균열 등의 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물은 철거하거나 또 폐쇄하고 우범죄에게 폐가와 공간은 관할 경찰서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통해서 주야간으로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또 그 노후 건물에는 접근금지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변했으면 좋겠네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인천시는 그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을 주택 관리소나 공부방, 경로당 등 그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마을의 이미지가 더 향상되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고요. 인천시 소식 듣는 도중에 들어온 소식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검층이 청와대에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9시에 특검 관계자들이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에 특검이 10시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합니다. 아, 오늘은 커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교수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예, 제 옆에 한 잔 있습니다. 예, 예. 커피 종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뭡니까? 이번에 라떼입니다. 라떼. 예. 평소에 라떼 좋아하세요? 라떼랑 아메리카노랑 번갈아 먹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 궁금한 점들이 오늘 참 많은데 일단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를 여쭤보기 전에 뭐 건강에 나쁘면은 일단 교수님이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커피가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예.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커피는 건강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오히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다는 긍정적인 그런 연구 결과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마시지만 않는다면 커피는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달콤한 시럽을 더 넣기도 하고요. 뭐 크림 올려드릴까요 말까요 하면 뭐 올려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첨가물을 많이 넣으면 좀 당이 많이 들어간 첨가물을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그만큼 건강에는 좋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원액만 물에 타서 먹는 방식으로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아메리카노는 많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그동안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커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크림이나 설탕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원액에 물을 탄 그런 방식에서는 열량은 거의 없습니다. 아하.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예. 불면이나 신경 과민 또 구역질을 느낀다든가 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두통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잔 정도. 그다음에 봉지 커피는 다섯 잔 이내로 드시면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커피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면요. 에스프레소를, 그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에다가 우유를 추가해서 먹는 방금 그 교수님이 들고 오신 라떼나, 네네. 또 두유를 넣어서 마시는 소이 라떼, 아메리카노하고 비교했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커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금 나온 연구는 그 소변의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은 칼슘을 더 잘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유를 넣어서 먹는 커피의 경우는 칼슘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예. 또 우유나 두유를 넣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추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그 라떼를 만들거나 두유를 넣어서 먹을 때 문제는 열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잔 마시는 분은 그 열량이 거의 밥 한 공기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식사한 다음에 꼭 커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열량을 섭취하고 또 더불어서 열량이 들어가니까 몸이 좀 무리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장인들 좀 피곤하고 또 네. 속이 허하니까 커피 한 잔씩 들고 사무실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다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복에서 커피 마시면은 좀 쓰리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예. 개인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어떤 분들은 그 눈 뜨자마자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뭐 위장 문제라든지 수면 문제가 전혀 없는 분도 있는 반면에 예. 빈속에 드시면 바로 불편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그 본인이 경험적으로 공복 시에 커피를 마시면 위장 증상이 있거나 불편감을 느끼는 분이라면 공복 때는 안 드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불편감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어난 다음에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시면 보통 괜찮다고들 하시나요?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침 시간이라면 예.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드시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증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640번님이 새해 결심으로 운동해서 살 빼려고 날마다 파워워킹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살이 더 잘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리고 꼭 아메리카노 아니고 믹스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예. 최근에 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에너지 대사를 높이기 때문에 예.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운동 체지방 분해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연구가 있긴 한데요. 어허. 그 효과는 매우 아주 작은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예. 그보다는 커피를 드실 때 커피가 열량이 낮게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40칼로리 미만, 그러니까 거의 열량이 없는 정도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봉지 커피 같은 경우는 제품에 따라 50칼로리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 운동을 해서 200, 300칼로리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봉지 커피를 여러 잔 드시게 되면 그 운동의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전해드리죠. 특검 출발 차량이 9시에 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커피 관련 이야기를 해보죠.
8465번님이 절 닮았는지 7살 딸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카페인이 아이들에게 좋아하지 않아서 안 주고 있는데 아이에게 커피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아직은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게 좋고요. 예, 예. 어른과 달리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의 카페인을 상한치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모으게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은 사실 군것질거리 뭐 초콜릿이라든지 네네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 뭐 이런 데도 카페인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따로 커피는 성장기 때는 안 먹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6389번님이 아메리카노가 두통에 좋다고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식물성이랑 뭐 녹차보다도 몸에 좋다. 뭐 카페인도 적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카페인의 양면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두통이 있는 분들, 특히 그 편두통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두통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예, 근데 예. 문제는 카페인에 너무 의존해서 두통을 해결하다 보면 예. 카페인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두통이 심해져요. 아. 그래서 사실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두통을 해소하면 두통이 좋아지는 기간보다 그 중간에 두통이 더 악화되는 기간이 오히려 더 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두통을 카페인으로, 즉 커피로 해결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 계속 의존하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커피를 찾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133번님이 소고기, 돼지고기 발암물질이라고 난리 났었는데 커피도 발암물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사실 커피가 몸에 나쁘다는 얘기 많이 있었지만 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커피는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아하. 발암물질에서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오히려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연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질문들을 여쭤보죠. 커피 예.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5364번님이 커피에 들어있는 무슨 물질이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던데 커피 많이 마시면 오래 살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요새 나오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예. 커피가 사실 커피 원두를 원료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식물성이기 때문에 폴리페놀이라는 노화를 방지하고 항산화를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미국이나 서구 국가의 경우는 하루에 섭취하는 폴리페놀의 대부분이 커피에서 공급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폴리페놀의 효과는 커피의 다른 효과와 별도로 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분들 질문이 많아가지고 준비해온 질문보다는 청취자 질문을 많이 네. 답변해드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